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도비 포토샵에서 AI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면 상상 속 이미지를 뚜렷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로 대상을 정하고 세부 키워드와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성형 채우기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를 클릭해주세요. 배경 공간을 변경해볼게요. 배경 생성을 누르고 프롬프트로 오른쪽에서 빛이 비춰지는 분홍색 벽지의 원룸을 입력해주세요. 이번에는 실외 배경으로 변경해볼게요. 프롬프트의 오른쪽에서 빛이 비춰지는 해외 바닷가 앞 야외 카페를 입력해주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실외 배경으로 변경해볼게요. 프롬프트의 오른쪽에서 빛이 비춰지는 국내 숲속 야외 카페를 입력해주세요. 형용사를 바꿔서 이렇게 바닷가 앞에 카페에서 숲속 카페로 이미지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생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프롬프트에 욕조에서 거품 목욕하는 햄스터를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디테일한 변화를 위해 프롬프트에 핑크색 파스텔 톤을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키워드를 추가해서 이미지의 분위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세부적인 묘사를 변경해보겠습니다. 생성한 이미지에서 스타일 효과를 클릭해주세요. 콘텐츠 유형을 아트로 변경하고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보세요. 먼저 픽셀 아트 효과를 적용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케, 사이버펑크 효과를 적용해 다양한 스타일로 생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 방법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상상 속 이미지를 만들어보세요.